치킨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모발을 보시면은요, 약간 꼬스끼를 가지고 있는 모발이에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건강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손상되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약간 애매한 데미지를 갖고 계신데 일반 그 펌을 했다가 이만큼 이제 삼각김밥 같이 됐거든요. 그래서 오늘 테슬리 컷으로 커트를 했습니다. 하고 나서 저희 그냥 이렇게 정단발식으로 그러니까 쭉 매직을 할 거예요. 가볍게. 그래서 지금 이런 모발에는 제가 C2에다가 C1 그 20% 넣었고요. 아쿠아프르트네이 세 펌프를 믹스해서 넣었습니다. 자, 모발이 젖어 있는 상태에서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충분하게 약을 도포하시고요. 열처리 10분 한 후에 2차 등점점 마치겠습니다. 처리 10분 했습니다. 그리고 컬팅 한번 해볼게요. 너무 잘 나죠? 진짜 잘 나왔습니다. 그렇지만 약간 곱슬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다시 건강모인 C2에다가 케라틴 파워하고 케라틴 핫 오일을 한 버프씩 믹스했어요. 그래서 2차 등점점을 맞추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자 보시면 자 앞전에 도포했던 그 환원제를 네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세요. 그러시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어때요? 다시 한번 볼까요? 조금 너무 밑이라 잘 안 보이시는데요. 앞전에 도포했던 환원제를 네, 살짝 걷어내겠습니다. 요렇게 네, 살짝 걷어내시고요. 다시 한번 신선한 펌제를 다시 한번 재도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네, 반짝반짝하죠. 네, 이렇게 해서 건강 연화를 보셔야 재차, 네, 2차, 3차, 4차를 하셔도 열펌에 있어서 데미지가 없습니다. 네,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매직입니다. 자, 보시고요. 쭉 내리지 마시고요. 이렇게 천천히 뜸을 들이시면서 천천히, 천천히, 예. 자, 이렇게 천천히 빼시면은, 자, 볼까요? 윤기가 보이시나요? 네, 매직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계속 이렇게 해서 보시면은요. 자, 한 번 더 해볼게요. 훅 이렇게 해서 훅 빼지 마시고요. 조금 약간 뜸을 들이면서 하시면 굉장히 좋아요. 편안하고 그래서 약간 예, 우리가 열펌에 있어서는 뜸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끝에 왔다 해서 쭉 빼지 마시고요. 천천히 네 이렇게 하시면 네 조금 자 보시면 어때요? 와우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계속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중화하고 나서 샴푸하고 나온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타월로만 정리했거든요. 네, 굉장히 잘 펴지고 윤기도 많이 나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 완성된 모습입니다. 윤기 나오는 게 보이시나요? 예, 피카 굉장히 좋습니다. 건강하게 네, 네, 굉장히 좋습니다. 고객님 머리 한 번만 흔들어 주실래요? 네, 오 예쁘죠? 예, 이렇게 해서 예, 단발 네, 이렇게 해서 정리하겠습니다.